저 와, 요, 그거 온 거 같은데 난. 이상한. 조금만 기다려. 어? 뭘, 뭐야, 뭘 기다려? 나는 왔는데. 뭐라고? 없다고? 응. 어! 아파. 아, 은근히 저 승현 씨 설렜을 텐데. 아, 내 친구인데. 내가 언제까지든 문자랑 되게 다르게 왔거든? 원래 항상 존댓말로 왔는데. 약간 그러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이 전 그동안 러브멘션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면 한 분밖에 없거든요. 문자 왔숑. 미안해요. 아직 뭐. 아 그래요. 오늘은 첫날이잖아요. 어, 근데 나 얼굴이 빨개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? 첫날이니까 괜찮아. 다 모른 척 하세요. 아니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모르지? 아무 그래. 못 본 척 하세요. 유정 씨한테 호감도 문자 보냈어요. 나 알리올리오 할 줄 아는데. 그 알리올리오 제가 크림 할게요. 오케이. 마늘 좀 많이 가져왔는데. 아 너무 많잖아. 너무 옆에서 좀 많이 도와줬던 걸로 제일 인상이 깊었고 유정 씨랑 끝까지 가면은 제 마음 전달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요. 직진입니다. 난 곽태혁 씨 약간 가능성 봐요. 나도. 외모도 잘 어울리고 아까 너무 뭔가 잘 맞는 그 기류가 있었어요. 맞아 맞아. 어떻게 해? 슬로우 슬로우. 예. 내가 운전 뒤에서 좀 봐줄게. 어,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근데? 맞아. 여기 보여? 어? 이렇게 넣어서 쭉 뒤로 밀듯이 하면 돼. 아, 근데 방향 똑같아야 되지. 그냥 왼쪽으로 갈 거지? 내가 운전할게. 어. 오, 대박. 근데 유정님이 확실히 태영님 앞에서 좀 편한 느낌이긴 맞아요. 해. 맞아요. 좀 저게 마음이 없어서인지 모르는 거야, 근데. 너 오빠 진짜 그 배에서 괜찮았어? 아, 멀... 어머. 아, 그래서 자꾸 안 보였어. 어, 괜찮았어. 아, 나는 막 누가 신경 쓰이게 신경 나 신경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아, 멀미는 진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같아. 몸이 그런 거니까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지. 고맙습니다. 네. 둘이 있으니까 어. 얘기를 좀 하는 건데 내가 들어오자마자 엄청 불안했지. 다른 세상이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누가 있는지도 이름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가 처음에 어쨌든 내가 처음 와서 그랬을진 모르겠지만 도움을 나한테 많이 줬던 것 같아. 그치 도움을 많이 줬지. 그리고 이상하게 너의 말을 조금 듣게 된 것 같고 원래 잘 안 듣거든. 맨 처음에 너 봤을 때 오, 웃어줬어? 이목구비가 되게 뚜렷하고 내가 외적인 이상형은 없는데 너랑 많이 부합한 것 같아. 어떻게 보면 그랬지. 나 왜 진짜 몰랐지? 전혀 막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? 응. 그리고 첫날 문자 보낸 거 나야. 아, 오빠가? 어, 너무 좋은데, 태혁 씨? 너무 좋아. 꽤 무심한 듯 쭉쭉 던지는 멘트가. 조금만 기다려. 내 매력을 보여줄게. 그래. 아주 조금 예상을 하긴 했다. 어떻게 예상했어? 그렇게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. 그런 느낌의 말투가 아니었거든? 아... 만약에 나를 제외했을 때는 그래도 좀 더 뭔가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? 없지, 바보야. 없지, 바보야! 저 쇼크 먹었어요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어, 아, 제발, 제발. 유정 씨가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
그렇지. 유정 씨인가 봐. 유정 씨인가 보다. 그럼 방금이 효진 씨였네. 효진 씨였어. 아, 저는 문자를 따라 받은 게 없어요. 어? 받았다고요? 네. 그것만 왔어요. 오늘 멀미 좀 했으니까 푹 쉬어라. 아, 이거를 제작진이 보냈다고 생각하시죠? 저는... 아, 진짜? 아, 제작진이 보낸 게 아니에요? 아! 이제 아, 아셨어! 이제 좋아한다! 소년이 됐네, 소년이 됐어. 축하해요. 아, 제작진까지 보냈어. 제작진이 보낸 줄 알고. 진짜로요? 어머, 근데 너무, 너무 좋아한다. 아, 너무 좋아, 너무 귀여우시다. 아, 그럼 나한테 보낸 거네? 첫날 느낌이랑 너무 다르다. 어머어머어머. 미쳤다. 유정이가 보냈으면 좋겠고 유정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, 아닌가? 그럼 뭐야? 저 막 센 척하고 뭔가 막 이런 거 다 연기야? 그 기선제압하려고. 처음에 긴장해서. 긴장해서. 그치 그치. 아, 중간에 들어왔고 이제 또 얼마나 생각이 많으셨겠어.